와, 이 레스토랑은 멋진 페어를 제공하네. 응? 이 레스토랑 택시비도 줘? 아니, 레스토랑에서 돈을 왜 줘, 바보야. 페어를 제공한다고, 페어. 방금 페어 제공한다며. 그럼 여기 막 택시비도 주고 막 버스비도 주고 그러는 거 아니야? 이 밥은 그 페어가 아니라니까. 아, 그럼 또 뭐가 무슨 페어가 있어? 여기서 잠깐. 자, 페어라는 단어는 항공 요금 또는 버스 요금 또는 택시 요금 같은 교통 요금이란 의미로도 쓰지요. 헌데 페어라는 단어는 맛있는 식사라는 의미도 씁니다. 해서 영희가 말한 거 the restaurant provides good fare이라고 한 건 식사라는 의미로 쓴 거죠. 자, 식사하실까요? Fare? 아유, 와, 식사 fare.